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남은 소식이 그닥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때 49,500달러 선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만 달러 간다, 5만 달러 뚫으면은 포모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레발을 쳤었으나 미끄러지고만 비트코인 48,99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신나는 미니 알트코인 시장과 함께 오늘 소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작년 4월 미국 정부가 전염병 관련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한 1,200달러로 비트코인을 바로 샀었으면은 지금쯤이면 불어나가지고 8,765달러가 됐을 것이다라고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관련된 기사를 냈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비트코인 샀었을 때그 정도고 최근에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솔라나, 루나, 에이다 이런 거 그때 샀었으면은 더욱더 크게 뻥튀기가 됐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랬었으면 저랬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자, 그렇지만은 이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피터 시프, 언제나 비트코인을 까기로 유명한 한결같은 남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소한 그는 최근에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의 절반 정도는 인정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비트코인 가격이 쌀때 매입하지 않은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고 절반 정도는 양보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맥스 카이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터 시프에게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부터 이 비트코인 좀 사봐 라고 했는데 안 사. 10달러였을 때도 안 사. 100달러였을 때도 안 사. 1000달러였을 때도 안 사. 10,000달러였을 때도 안 샀죠. 이 고집불통 똥통 같은 피터시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고집이 세도 이성이 있는 한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비트코인을 쌀때 매입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버릇 개못 준다고 고집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것은 더욱더 큰 바보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뒤끝이 상당하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29,000달러 때까지 내려갔을 때 3만 달러가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근방까지 오자 굉장히 무안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터 시프의 이런 발언을 보게 되면은 마치 길거리에서 엎어져가지고 창피한데 일부러 엎어진 것처럼 연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거시경제 쪽에서는 나름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피터 시프,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어쩌면은 일부러 비트코인을 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야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터 시프가 정말 좋아하는 금보와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오랜만에 업데이트 되는 금과 비트코인 차트의 비교,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터져준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델리티의 임원, 글로벌 매크로 부문 총괄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가 쇠퇴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한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력에 감명을 받았다. 비트코인의 투기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17%밖에 안 된다. 이는 과거 바닥 시기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력성에 감탄을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총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면은 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죠.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척 했다가 다시 오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이퍼링 한다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한데 지금 현재 연준 의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하게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확실히 알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비트코인 물량 중에 70%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동이 없었고, 83%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이동이 없었다. 그 말인즉슨 이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존버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건 뭐 그냥 비트코인 가지라고 대놓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람들의 기대와 함께 비트코인 최근에 열심히 올라왔었죠. 지금은 또 다른 저항에 막혀있는 상황. 저항 구간이 49,300달러 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저항 구간인 49,000달러 선부터 51,000달러 중후반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서 오히려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분석가인 트레이더 SG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 49,794달러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뚫을 수 있다라면 51,000달러 후반까지도 노려보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비트코인에 이런 강세를 두고 이 상단 저항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47,800달러 선까지 잠깐 내려와서 조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만 넘게 된다면은 이 포모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조정이 먼저인가, 돌파가 먼저인가,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봉 박두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발란체가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함께 유동성을 통합시켜가지고 카이버 DMM 프로토콜상에서 아박스와 카이버 네트워크 토큰 등의 코인들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장려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길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카이버 네트워크랑 아발란체랑 짝짝꿍 맺어가지고 뭐를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카이버 네트워크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발란체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오늘 알트코인 상승 중에 1등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이 크립토닷컴 디파이 지갑에서 지원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라이트코인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이클 반데포페가 라이트코인의 목표가는 300달러다라고 하면서 라이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주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300달러까지 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한 10월달 정도 해가지고 그때 금방까지 올라갔다가 지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라이트코인도 언젠가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유럽 여행을 즐기는 유명 분석가죠. 테디가 최근에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었나 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환전소에서는 암호화폐를 취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난 1년 전과만 비교를 해봐도 이 암호화폐 채택률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도 시작 단계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암호화폐 회사들과 협업을 맺고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등등의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고, 페이팔도 마찬가지고요.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아마존, 이베이 같은 곳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아직도 밝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초코우유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이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를 또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